안녕하십니까. 오드리연의 이현진입니다. 저희 기계 쓰시는 많은 분들한테 먼저 좀 죄송하다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멤버십 클럽이 이렇게 너무 늦게 열리는 것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10월 중순쯤 멤버십 클럽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 연머신을 사용하시는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디테일한 이 영상을 제공받으면서 다양한 가구를 만드는 콘텐츠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월 중순이나 11월 말 안에 오픈을 할 거니까 아마 이어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자가 전송이 될 겁니다. 예, 멤버십에 많은 가입을 하셔서 오더리 이연에서 생산하는 많은 가구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생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멤버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오늘 예시로 디테일하게 찍어서 이어머신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한번 예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의자를 디자인을 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관절이 만들어질 지역들이 자, 요 부분에 관절이 만들어질 거고요. 요 부분도 관절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만나는 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촉이 결부가 돼야 됩니다. 암장부, 숙장부가 만들어져서 이제 서로 끼우게 될 건데요. 내구성을 위해서 최대한 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50mm 정도로 이렇게 잡을 건데요. 자, 요거는 관통을 할 겁니다. 이 두 지역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통을 해서 벌림 세기로 갈 계획이고요. 자, 이 부분도 관통입니다. 자, 이 부분은 촉으로, 원형 촉으로 갑니다. 자, 원형 촉을 너무 굵게 잡아버리면 이쪽 끝쪽이 약해지기 때문에 15mm로 잡겠습니다. 깊이는 한 35mm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35mm 정도로 촉을 만들겠습니다. 자, 요거는 원형 촉입니다. 힘을 그렇게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촉은 50이고요. 자, 깊이는 30으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걸이와
이렇게 뒤쪽 다리 프레임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재 전체 넓이에서 한 2mm 정도씩만 이렇게 촉을 밀어 엮겠습니다. 자, 역시 이쪽 지역도 결부가 50mm로 좀 넓게 잡는 것이 유리하겠죠. 내구성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지점은 결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 지점 관통 요거 30mm.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고 내가 결부를 해야 되는 위치를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밴드쇼로 따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각도겠죠. 예. 요 각도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결부를 했을 때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을 주의를 하면서 벤쇼로 한번 따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도안을 해 놓은 판 자체가 너무 크면 정교하게 따는데 방해 요소가 되니까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관절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재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맞대이는 관절이 맞대이는 이 부분을 아주 직선으로 가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벤쇼로 따서 가조립을 하고 나면 톱이 지나간 자리가 1mm 정도 부족하죠. 그래 되면 한쪽이 무조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두 결부 지역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붙게 맞추시고, 남아있는 이 부분을 다시 세팅을 합니다. 자, 제가 가공을 해가 오겠습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붙었죠. 이 상태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몇 번을 수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빈틈이 없이 지그 자체가 가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양쪽을 맞추고 나면 또 이 지점이 살짝 줄어든 만큼 오바가 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상태. 서로 결부가 만나는 지점은 빈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지그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그를 가공을 다 마쳤으면 복사를 할 수 있는 그 지그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그 판을 만들 찌개는 PB나 이런 하이그로시 종류의 판재들이 유리합니다. 표면이 어느 정도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MD는 좀 쓰다 보면 구멍이 좀 헐거워지는, 지그 촉이 들어가는 그 홀이 헐거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이그로시 판이나 PB를 추천드리고요. 자, 준비물은 자 지그판으로 쓸 거 450에 1220 정도의 밑판 부재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6mm 장볼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0에 10, 길이는 100짜리 이런 목재 3개, 그 다음에 스프링 너트 4개, 그 다음에 6mm 너트 와샤, 그 다음에 이제 부재를 조을 수 있는 조임 너트, 요게 두 개가 필요하고요. 자, 6.5mm 길이와 12mm 엔드밀, 그 다음에 20mm 일자 비트하고 요걸 관통할 수 있는 베어링이 필요합니다. 예. 요렇게 베어링을 네 개를 밀어야 됩니다. 자, 베어링 비트를 사게 되면 가격이 비싸죠. 그냥 일자 비트는 한 2만원 선이지만 베어링이 달려있는 베어링 비트를 사게 되면 한 4-5만원 정도를 하죠. 그래서 요 베어링 4개 정도만 꼽아주시면 2만원짜리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촉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지그합판 요런 게 몇 장이 필요할 거고요. 요런 부목들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5mm, 6mm 볼트가 필요하죠. 자, 다음에 록타이트나 강력 접착제 목공용으로 한 통, 요 스프레이 경화 촉진제가 필요합니다. 자, 요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6mm 이제 볼트가 90mm가 필요합니다. 90mm 4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90mm에 선을 끄시고 자, 요렇게 4개가 준비가 됐고요.
너트가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가게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쪽에 사포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가공을 해 볼게요. 길이가 6mm 하나, 6.5mm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6mm 짜리를 기계에 세팅을 하시고, 자, 이렇게 모재 위에 지금 요거는 두께가 23mm 레드워크 모재인데요. 위에다가 지그를 올립니다. 올리시고, 자,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제 복사를 하는 지그를 만드는 겁니다. 모재를 올리시고 본을 뜨죠. 자, 요 본을 뜨고 나면 이 지점을 꼭 칼금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칼금을 한 두 번 이상 정확하게 내가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칼금을 긋고, 그 다음에 요쪽 끝 경계선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그를 만들 건데요. 요 길이가 충분히 다리 길이보다 지그는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연장을 해줍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촉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는 이 정도 지역에 6mm, 6.5로 관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 충분히 다리 길이보다 여유가 있는 지점에서 관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핀들 유도 장치를 풀어서 저 아래까지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핀들 유저 장치에 달려있는 핀이 거진 이 알루미늄 베이스에 붙게끔 하고 뒤에 거를 꽉 잠가줍니다. 자, 이 지점에 보면 베어링을 꼽을 수 있는 6mm 턱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바닥에 놓고 요걸 잠궈 주죠. 그 다음에 이 지점에 펜으로 표시를 하십시오. 자, 요렇게 표시를 해 놓고, 자, 강력본드를 적당히 바르시고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강력본드를 적당히 짜시고 앞쪽에도 역시 붙여줍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 반대쪽 홀 구멍 위치로 가지고 옵니다. 바닥에 놓고 또 표시를 해줍니다. 자, 구멍 위치에 원 안에 6mm를 맞추시고, 1mm 오차 나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 구멍 안에만 근사치 여시고 XY 브레이크를 다 잠궈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핀들은 속도를 3000 정도, 3000 가까이 맞추시고 속도 거리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한 10 정도의 속도, 내려가는 속도죠. 그 3번이 지금 10이네요. 그러면 요 3번 설정해 주시고 왕복을 한 15mm만 파겠습니다. 왕복. 자, 저 반대쪽으로 가져가서
자,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왕복. 네. XY를 브레이크를 푸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에서 높이만 맞추겠습니다. 자, 지금 118 맞추면 될 것 같아요. 118. 자, 꼭 이동 복귀를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핀을 내려서 여기 꼽습니다. 너무 꽉 잠그지 마시고 부드럽게 한번 잠그시고 충분히 관통할 수 있는 깊이 왕복 30, 한 2로 가겠습니다. 속도는 내려가는 속도죠. 내려가는 속도는 3에 잡고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갖고 와서 이 지점도 여시고 너무 꽉 잠그시면 안 됩니다. 내려올 때 방해를 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잠그셔야 됩니다. 네.